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봤었던 일슬릭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슬릭의 마이 데드를 시청을 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일슬릭이 마이 데드뿐만 아니라 하나의 음악을 더 갖고 왔죠. 바로 I So Got이라는 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태국 구독자분들이 I So Got도 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음악을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My Dad, I So Got 모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뭐 My Dad는 3,500만이 넘었고 I So Got은 지금 보니까 1,100만이 넘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슬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일슬릭의 음악은 특히 태국 사람들, 태국 힙합 팬들한테는 뭔가 절대적인 어떤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게 전 이 유튜브 조회수가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소가시라는 게 뭔지, 처음엔 저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구글에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뭐 국제표준기구? 그걸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일슬릭이 유명한 농구광으로 알고 있거든요. NBA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그 NBA 용어 중에 특정 농구 선수들의 어떤 단독 플레이, 뭐 원맨쇼, 단독 허슬 플레이 같은 걸 하이라이트 로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솔레이션 하이라이트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떨어진, 격리된, 약간 분리된, 약간 자신만의 원앤온리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아이소갓이라는 곡의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가사도 보면 부드럽고 유려한 플로우와 달리 굉장히 상남자 같은 가사예요. 나는 내 스스로 셀프메이드로 모든 것을 해냈고 너네는 내 발 밑에 있어. 나는 지금 갓 모드야. 예,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거든요. 근데 비트를 들어보면 사실 저는 이 비트가 힙합의 느낌을 갖고 있다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싱잉 랩, 본떡센 하모니를 연상케 하는 그 싱잉 랩으로 힙합화 시켜버리는 곡입니다. 제가 이 아티스트가 저에게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얘기했죠. 신선함이라고. 저는 이런 류의 아티스트를 처음 봐요. 태국의 일슬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흥미롭고 때로는 경이롭게 보곤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슬릭의 I So Go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솔직하게 그냥 비트만 틀어놓고 보면 저는 이 곡이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와, 그런 생각을 이 싱잉 랩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 야, 아니 진짜 특이해요. 목소리도 특이하고 뭔가 그 싱잉 랩 할 때 바이브 자체도 여느 래퍼랑은 달라. 그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진짜 유니크함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이번에 일슬릭과 무슨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는 농구한 것 같더라고요. 야, 와, 좀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스킬풀함도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기술적인 느낌들도 벌스에 많이 느껴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유려한데 가사는 또 굉장히 터프하단 말이지. 야, 저는 이런 랩 음악을 처음 들어봐요. 라임 쪼개는 거 보세요.
막 발라드 같은 음악도 만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본떡 센 하모니 같은 싱잉 랩을 뱉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음악도 트렌드에 절대 휩쓸리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냥 우직하게 밀고 가잖아. 훅은 태국 로컬 바이브도 함께 느껴져. 아, 그냥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한테는 그냥 신기해요. 일슬릭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막 20여 년 동안 힙합 음악을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수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그냥 일슬릭의 음악은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이에요. 자기 색깔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 물론 태국 구독자분들, 태국 힙합 팬분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인 거 잘 알죠. 저도 외국인이지만 일슬릭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저는 힙합에서 이제 세상에 웬만한 스타일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일슬릭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영역들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뭔가 발라드 같은 음악에서도 자신의 어떤 랩을 뱉는 그런 느낌들, 마치 본떡 센 하모니 같은 팀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런 랩을 뱉는단 말이죠. 그게 좀 저는 그게 신기했어. 저도 음악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일슬릭의 음악이 저한테 완벽하게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음악적 취향을 알려왔고 말했듯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슬릭의 음악은 그냥 뭔가 저의 호불호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 신선합니다. 진짜 이런 신선함은 또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로 굉장히 거친 가사를 내뱉는 게 일슬릭의 스타일이니까 그게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거죠. 이런 리듬과 드럼 소스에서 이렇게 랩을 한다고?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음악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